예, 뭐 사실 이거는 안 사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손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게 사실 다음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화 한 통만 하고 이제 아, 네네. 아, 전화 편하게 하세요. 네, 괜찮습니다. 아, 예. 왜? 여보, 지금 뭐 해? 나집 가는 중. 왜? 운전 중이야? 말해 말해. 길 막혀서 통화 가능해. 다른 게 아니고 그 저번에 내가 그 말한 거 있잖아. 저번에 말한 거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? 그 저번에 말한 거그 드론 있잖아. 드론. 드론. 그게 왜? 그거 지금 내가 매장에 지금 와 있거든. 지금 내가 잠깐. 거긴 왜 갔어? 이게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매장이 이게 잘 없는데 이게 보이길래 그냥 잠깐 들렸어. 잠깐. 근데 계속 말해. 근데 그 저번에 내가 말한 그 모델이 그 배터리 두개 있는 그 모델 그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딱그 프로모션이 지금 끝난 날이라고 하네.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뭐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그래서 산다고? 뭐 산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아저뭐 할인이 내가 저번에 그 20%라고 했잖아. 근데 매장에서 사면 또 25%가 들어간대. 그래? 25%에서 얼만데? 25% 해가지고 이제 64만 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비싸네. 근데 이게 드론 치고는 30% 30%까지 해줄 수 있다네. 30%? 35%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딜러가 내가 지금 또 아는 사람의 또 지인이더라고 딜러가 35% 오케이 사 사? 진짜 사? 사러 간 거 아니야? 사 아니 애초에 사러 온 게 아니야. 그냥 집에 가다가 그냥 보이길래 그냥 잠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산다는 거잖아. 그럼 왜 전화했어? 아니 그냥 이게 뭐랄까 이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인테리어적인 측면으로 나 알았어 사라니까 괜찮아. 아이 그 뭐 그 사? 아니 그 사려고 한 건 아닌데 사? 사 괜찮아 옛날부터 갖고 싶어 했잖아.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이게 한정판이라고 했잖아. 근데 오늘이 딱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모션도 사 괜찮으니까. 여보 저번 달이랑 고생했잖아. 그지 저번 달 고생했지. 그럼 진짜 산다? 사 왜 그래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. 진짜 사도 돼? 그럼 뭐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 거야? 아니 진짜로 결제한다?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저번처럼? 딴소리 안 하니까 제발 사세요 괜찮으니까. 여보가 괜찮다고 했어. 이거 뭐 나중에 뭐 보기 싫다고 뭐 당근에다가 막 내놓으면 안 돼. 알았지? 알았어 빨리 사 괜찮으니까 사 뭐라고 안 할게 나중에. 여보 고마워. 여보 나 근데 진짜 나 좀 감동이야. 아까 나 뭐 힘들다 그거 알아줘가지고 또 감동. 여보 그 조심히 들어가고 나 결제할게. 여보 고마워. 여보 고마워. 알았어 결제하고 말해줘. 알았어 집 팔아야 되니까.